아파트 주차장에서 나갑니다. 나가다가, 아이고, 시끄러. 나갔더니, 하얀 차가 서 있네요. 나 지나가는데, 오!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소차가 와서 저기 서 있어요. 아까 그 차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차가 올라올 거예요. 저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나 나가는데, 요때 움직입니다. 저 보일까요? 예. 서 있던 차 움직이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예. 이 사고. 요 차는 정차 후 출발일 때는 원래 80대 20이야. 아니, 이분은.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해? 거기 가끔 가다가 거기다 차를 잠깐 세워놓고 잠깐 올라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 거기에 내가 지나갈 공간이 충분한데 그 차가 비상등 켜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 내가 피하라는 거야? 난 거기 운전자 없는 줄 알았대요. 운전자 없이 차를 갖다 세워놓은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차가 슬슬 날 때리는데 어떻게 피하라고? 100대 빵이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투표 시작. 아, 80대 20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차가 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차서 있는데 그서 있는 차한테 빵 해요? 가끔 아파트에 이중 주차 말고요, 일렬 주차 말고도 가끔 서 있는 차 있잖아요. 택배 차 같은 경우도 와서 예, 그냥 서 있는 게 있잖아요. 비상등 안 켜고 깜빡이도 없이. 아, 그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겠어요? 자, 여기서요. 이차 섰어요. 이차 쓰고 이 차, 아, 저희 여러분들한테 설득하려고 그러면 그러고 싶은 말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누가 빵을 해줘요? 누가? 누가 빵해요? 누가? 아, 이차 여기서 여기다 차 세우고 잠깐 위에 올라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가 뭐 깜빡이가 켜있나요? 뭐가 켜있나요?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이차 있대.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움직이는 게? 이게 들어오겠어요? 이게? CCTV로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여기 저차서 있어요, 저기. 서 있어서 가는데, 네. 아, 여기 움직이게 보인다고요? 개미 눈에, 개미? 곤충 눈? 곤충 눈이 보이죠? 아이고, 막상 해보세요, 보이나. 야, 이거 80대 20왜 이렇게 많어? 그럼 불법차 뭘 해요? 아니, 혹시 예상해서 빈 차한테 빵 해주냐고요, 거기에. 이 아파트에 오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올라갔다 오는 차도 많다는데, 그서 있는 차한테, 저 아무도 안타 있는 차한테, 저기, 저, 혹시 저기 썬팅이 좀 짙은데 사람이 넘나? 안 보이네? 내려서, 그런 거, 그렇게, 뭐, 내릴 것까지 없지만, 그렇게 빵빵하고 하나요?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이다, 80대 20이다.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한 분은 여전히 80대 20, 98% 100대 빵. 불박차 보험사한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싸워보라 그러세요. 이거 판사가, 그 차가 좀 다소 어중간하게 서 있네요. 다소,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올 때 요쪽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네요. 요쪽에 바짝 붙어 있지 않고, 다소 여기에 좀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 아, 요 차가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저 차가 왜 저기 서 있지? 그러면서, 저 차가 뭐야? 저기는 차가 좀 삐딱한데. 어제 함블리에서 제가 그 노래 했죠? 예, 어제 함블리에서. 저 차, 저기는 원래 서 있을 때가 아닌데. 삐딱선 기적소리 은은하게 보이며. 가볍게 빵빵빵해. 욕먹어도 빵빵해요. 이런 판사 만나면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있다고 할 겁니다. 과연 저거를 삐딱선으로 볼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이게 100대 빵.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요 차가 서 있는 위치가 과연
저도 이게 100대 빵일지 아닐지. 근데 서 있는 차가 헷갈리면 몇 동이 몇 동. 그 출발할 때 주변 살피고 출발했었어야죠. 자, 제가 이분하고 대화 나는 거. 상대 차가 서 있던 곳이 평소에 아파트 차들이 이중 주차하는 곳인가요? 질문자는 그 차가 운전자 없이 주차된 차로 생각했었나요? 삼거리 공간이 넓어서 2라인을 기다리는 차들이 종종 서 있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 뒤로 바로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분리수거장 앞이라 차량은 정지해도 쓰레기 버린 차가 많습니다. 최근에 인도 부분을 일부 없애고 평행 주차 칸들이 생겼습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지만 상대가 정중앙에 정지했다가 출발했습니다. 이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데 정중앙에 서 있다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저기 왜 저기 서 있지? 저기는 좀 삐딱한데 저기는 차가 서 있는 평소에 서 있는 데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차가 운전자 없이 세워진 걸로 착각 생각했었나요? 네, 상대차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은 미동도 없어 운전자 없이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삐딱선 기척 소리를 저 이거 100대 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는 이게 뭐가 불박차 잘못했어요 그랬지만 그러나 이거는 네 포인트가 저기가 저 차가 저렇게 평소에 쓰는 데야? 이거? 전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보여요. 나올 때 평소랑 다르잖아요. 여기 차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기 왜 차가 서 있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법원의 판결이 1심 말고 항소심까지 가서 분심이 거치지 말고 분심이 거치면은 생선이 ROTTEN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거 맞나? 그냥 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맞겠죠. 뭐가 어차피 갑자기 튀어나오는 단어는 맞는 단어예요. ROTTEN 됩니다. 분심에 가면은 그냥 분심이 가지 말고 신선한 상태로 법원에 가보세요. 네. 분심이 가면 사건이 변질됩니다. 상대편한테 그래 너는 끝까지 80대 20 우리는 100대 빵이야. 그럼 끝까지 가자. 어차피 100대 빵은 나오면 니네가 소송 갈 거 아니야. 어차피 100대 빵 안 나오면 우리가 소송 갈 거 아니야. 어차피 소송 갈 거. 곧바로 가. 뭐하러 경유를 해. 비행기 타고 직항을 타지. 직항. 바로 가자. 예, 바로 가세요. 라튼 싫어. 나는 싫어. 나는 후레쉬가 좋아. 후레쉬. 법원의 판결 결과 나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